주겠죠. 총 주겠죠. 자, 이제 돈이 좀 생겨가지고 막았어요. 자, 이쪽으로 돌아서 볼까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있네. 여기도 아무도 없는 도시입니다. 어디 보자. 몇 함대냐? 1함대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순환대 때문에 지금 돈이 굉장히 잘 벌리고 있어요. 자, 여기만 하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는 거의 다 장악하게 됩니다. 정크를 하나 사올까 가서. 또 있어? 이함되네요. 아주 돌아가면서 잘 만나네요. 자, 포격은 분리할 수 있으니 백병전으로 상대합시다. 선장 자존심 지켰네요. 자, 7만원 올금. 굉장히 섬에 도시가 많아요. 암모나이, 암모이나. 진짜 모르는 도시가 많다. 근데 여기 되게 비싸네요. 자, 이제 자동이동으로 가면 되는데 팔렘방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시일족이 지금 꽤 올라왔어요. 자, 팔렘방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또 누구 만나겠지? 어, 뭐야, 잠깐만. 바타비아 뺏겼네. 자, 몇 함대인지 봅시다. 1함대. 자, 레벨이 잘 오르고 있어요. 군.
자, 이러면 바타비아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독점을 하기 전에, 또 독점해버리면은 도시를 함락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거든요. 자, 따라가서. 야씨, 일기토가 나와? 살짝 때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페레일라는 도움이 안 되네요. 상모가 달라가지고 만나질 않는구나. 18만원 빈낭. 35 이쪽인가? 아, 구린산밖에 안 살 수가 없네. 여기는 동남아시아라서. 자, 일함대가 다시 갖춰졌어요. 300만원으로 줄었고, 조선을 어떻게 다 소모시키지? 줍시다. 36에 35가 어디지? 아, 이쪽 얘기는 아니네요. 일단은 자동이동 항로 경로를 만들어 줍시다. 4,000원 상업투자, 39,000원 군사투자로 하는게 싸긴 싸네요. 오, 100단양 처음 보네. 자, 이제 싸움을 걸러 가볼까요? 팔렘방으로 와주세요. 자, 바타비아랑 팔렘방을 오가면서 괴롭혀주겠습니다. 자, 일함대네요. 일함대가 포격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거 잘못 붙으면 또 침몰돼요. 네. 야, 선원이 많이 죽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백병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누구야? 아주 담당 일진이죠, 아리. 오, 레벨이 근데 또 하나 올랐어. 거의 뭐 망할 때쯤에는 저랑 레벨이 비슷하겠는데요. 자, 빨리 마무리합시다. R 레벨 또 올랐어. 65로. 뭐야, 너무 잘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요 테르나테 이쪽부터 좀 점령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팔렘방에다 몰아놓고. 하,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독점을 했고, 자, 일단은 앞서 나갑니다. 게르하르트 대 다비드. 얘는 아직 쪼랩이죠. 그러면 세력치는 된 것 같은데 쿤을 아예 망하게 해야지 뭐가 패자의 증표 그렇게 나오려나요? 아씨, 돈 없어. 일단은 동쪽에서 손을 떼게 합시다. 음에 비싸다. 쿤상의 팔렘방이랑 아타비아밖에 안 남았거든요.